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리의 카메라 장비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SLR샵에서 이런 것도 판다 라고 소개할 제품이 있어요. 근데 이거 보여주면은 여기는 진짜 상당히 많은 제품들을 판매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진짜로 오늘의 주인공은 짜잔, 거울이에요. 거울.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라이트닝 하츄 거울 메이크업 영상 촬영 듀얼 미러라는 제품인데요. 자, 이 거울은 보시면 옆면이 딱 보이시죠? 평상 일반 거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뒤로 돌리면 이렇게 확대가 돼요. 이런 거울이 있으면 좋은 게 일단 뭘까요? 그건 이따 이야기할게요. 하단부에 보면 4분의 1인치 연결부가 있고요. 하츄 연결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카메라 위나 하츄 연결부가 있는 스마트폰 거치대 위에서 위에다 걸어놓고 촬영을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 그리고 이제 큰 링라이트 같은 경우는 안쪽에다가 쏙 집어넣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인 사이즈는 이렇게 두 가지예요. 요게 MH20이라는 제품이고요. 요게 MH15예요. 크기가 다른 거예요. 요게 20cm 직경이 요게 15cm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 거울의 테두리를 보시게 되면 다 메탈 소재로 되어 있고요. 계속 굉장히 튼튼하고 외부의 충격에도 어느 정도 완충이 되고 그렇게 쉽게 깨지는 그런 타입은 아니시고요. 자, 이를 적정하게 어떻게 세팅을 해서 촬영을 하느냐. 솔직히 카메라로 촬영을 하시는 분들은 LCD 화면이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자기 모습을 보면서 영상 촬영하기는 힘들어요. 그렇다고 필드 모니터라든지 뭐 미러링 모니터라는 이름을 구매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 그럴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연결부에다가 이렇게 하면, 자, 이렇게 해서 영상을 촬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완벽한 미러링 효과로 인해서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찍다가 아니면 좀 확대를 해보고 싶으면 이렇게 돌려서 좀 더 확대를 해서 촬영할 수 있게 이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아까도 말씀드린 스마트폰 거치대에 하츄 연결부가 있는 거. 근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굳이 거울을 사용해야 되냐?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전면 카메라보다는 후면 카메라가 훨씬 더 화질이 좋잖아요. 그죠? 일단은 화질 좋게 촬영을 하면 후면 카메라를 찍어야 되는데, 후면 카메라로 찍게 되면 내 모습이 안 보이잖아. 이럴 때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비춰지는 걸 보면서 미러링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가격대로 미러링을 할 수가 있고 간편하게 촬영을 할 수가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촬영하다 보면 내 모습과 표정을 다 교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치 거울을 보고 촬영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영상, 그러니까 좀 자기 얼굴에 대해서 좀 보여주면서 좋은 영상, 특히 메이크업 촬영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게 메이크업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런 걸로 해서 장착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게 유용하고 괜찮게 사용할 수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두 가지 제품을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여러모로 쓸모는 많겠죠? 그리고 재질도 되게 튼튼하게 나와, 회전도 되게 부드럽게 되기 때문에 막 픽픽 돌아가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지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딱 고정시켜놓고 촬영해서 사용하기 좋은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렴한 뭐 필드 모니터라는 느낌으로 사용하셔도 충분히 괜찮으실 것 같아서 오늘 이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상으로 라이트닝 하츄 거울 메이크업 영상 촬영 듀얼 미러 MH15랑 MH20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제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